이제부터 초진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자, 69회입니다. 자, 69회고, 자, 다음 같이 보의 발력을 그리고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가져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강성, 강비를 산정하겠습니다. 먼저 KAB는 6분의 I, 이거는 길이입니다. KBC는 8분의 I죠. 따라서 KAB는 2.0으로 잡으면 KBC는 1.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미지수 설정합니다. 자, 첫 번째. 회전값. A에서부터 미지수가 3개, 따라서 수정 처짐 각법을 적용하면 미지수는 이렇게 셋다 B가 한 개가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자, 부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로. 세 번째,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바는 8분의 WL 제곱. 자, 여기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 BA는 8분의 2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9 df 미터. 또한 HBC는 마이너스 16분의 3 PL입니다.는 마이너스 16분의 3 곱하기 10 곱하기 8 마이너스 15 df 미터. 네 번째, 수정 처짐 각법 기본식입니다. AC단 힌지입니다. M AB는 0이고요. MBA는 2.0 4.4분의 3 곱하기 2 세타 B 플러스 9는 3 세타 B 플러스 9 MBC는 1.5 곱하기 4분의 3 2 세타 B 마이너스 15는 2.25 숫자비 15 MCB는 0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절점 방정식 미지수 산정입니다.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는 0. 따라서 MBA가 3
세타비 플러스 9 플러스 2.25 마이너스 15는 0. 따라서 세타비는 1.1432 나옵니다. 여섯 번째. 제다 모멘트 산정입니다. 0 MBA는 3 세타 B 플러스 9 3 곱하기 1.143 플러스 9는 12.43 제곱미터. MBC는 2.25 0.1점 1.143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2.43. MCB는 0. 따라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힘 모멘트 일곱 번째 힘 모멘트도 이거는 자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A A에서는 10톤이 떨어질 때 똑같죠? 여기에 4m, 4m 2 부시름 1번 AB 자유 물체도 시그마 MB는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VA 곱하기 6 플러스 12.43는 0. 따라서 VA는 3.93 TF 입방이 되고요. 이게 93 TF가 되면 VP1은 8.07 TF 입방향 되겠죠. 또한 VX는 3.93X 마이너스 2X 맞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왔을 때 반력이니까 응? 제로. 따라서 X가 1.965m. 따라서 MX는 3.93X 마이너스 2분의 2 X의 제곱은 0. 에서 MX MX가 1.965일 때 MMAX가 되니까 3.93 곱하기 1.965 마이너스 1 1.965 제곱은 3.86 TF미터. 두 번째
빛이 자유 물체입니다. 시그마 MB는 10 곱하기 4 마이너스 VC 8 12.43은 0. 따라서 VC는 3.45 TF. 자, MD는 3.45 곱하기 4 13.8 TF 미터. 즉, 여기서 VC는 3.45 TF가 되고요. 이리저리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A, B, C, D, S, F, D 이런 식으로 VA가 3.93이죠. 플러스 VB는 8.07. 그다음에 A가 올라가니까 6.55. 여기에 VB2는 6.55 TF. 갖다가 6.55 떨어져서 3.45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죠. 자, BMD입니다. 엠엑스 이때, 즉, 자, 이 부분일 때, 여기가 엑스가 1.965m일 때, 여기에 엠비는 여기가 플러스 3.86 TF 미터. 마이너스 이 부분은 12.43 TF. 다시 플러스 13.8 TF 미터. 자, 이번 시간에는 천리마프를 이용해서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반력을 구하는데 강성 강비가 나오죠. 다시, 자, 강성 강비를 먼저 산정합니다. 그리고 미지수를 산정을 해서 회전각, 수준에서 한계, 부자 발사를 잡고 고정단 모멘트는 HB는 얼마, HBC는 얼마. 그다음에 수정 처리가법. A와 C가 행진하면 MAB는 제로, 2.0, 3, 세타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전 방정식에서 이거 미지수가 나옵니다. 재단 모멘트 정해지고, 그다음에 힘 모멘트도를 통해서 AB 자유물체도, BC 자유물체도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처진각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